근데 엄마네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보여. 이게 가족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없어요. 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게 누구예요? 신랑? 애들요. 애들? 지금 둘 다 대학생인데 이제 이 딸 같은 경우에는 과를 다시 공부를 무슨 과인데? 재수. 네, 간호학과 다니고 있는데 재수하고 치과 쪽으로 갈까? 자신 있어? 자신 없어. 그냥 해. 왜냐면 내가 아까 지금 이제 잠깐 나갔다 오면서 둘 중에 뭐 간호사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받은 게. 네. 그래서 과를 물어본 건데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간호학과를. 이거 한다고 해도 이거 쉽게 되진 않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자신 있냐고. 자신 있어요. 그럴 때 가야 되는데 딱 첫마디가 아니요. 그랬잖아. 그죠? 부모 마음은 물론 당연히 갔으면 좋겠고 좋은 데로 가면 더 좋지만 이 애기가 내 능력, 내 그릇만큼 가야 되는데 물론 애기가 노력을 해서도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부담이 갈 것 같아, 애기한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난 여기서도 좀 안주를 애기 속마음을 보면 그냥 여기서나 해서 그냥 이거 해도 되는데 생각을 해요, 애기는. 근데 목표를 갖다 위로 딱 만들어 버린 것도 솔직히 애기의 의사도 좀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부모님 의사가 더 큰 것 같아. 아니야? 간호학과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학교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봐. 근데 그러면은 학교를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A대면 B대가 더 좋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건 좋은데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로 간다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애기가. 치과랑 저랑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딱 질문했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힘든 거예요. 물론 우리 그 애기가 여태까지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아 내가 할 수 있어 했던 건 해. 하지만 아 이거 힘들겠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든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기는 힘든 거거든. 그래서 너무 물론 뭐 일로 가면야 더 좋아요. 좋기는. 근데 노력해보는 건 좋을 수 있지만 난 솔직히 여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애기한테는.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좀 지금 A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인지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옮기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뭐 해서 편입을 해가지고 다시 다닌다든지 이러는 건 괜찮지만 과를 아예 바꿔가지고 들어간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 애기가 사실 이런 말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능력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운이 안 돼요. 사람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 되는 사람, 검사 되는 사람들, 의사 되는 사람들 보면 자기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치가 있어야 돼. 근데 애기는 사실 여기까지 가기에는 사실 좀 부족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좋지. 그러니까 애기가 10평에서 뛰어다니면 내가 충분히 다 뛰는데 이거를 100평에서 너 뛰어봐 그러면은 이걸 다 어떻게 돌아? 못 돌아.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진다고. 예를 들면. 그리고 가은이는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애기가 체력이 약해요. 애기가 볼 때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면 체력이 강하다고 봐? 왜냐면 이 애기는 피로를 많이 느끼는 체질이에요. 피로를 많이 느낀다고. 이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체질적으로 피로를 많이 느껴요.
그러면 간호는 졸 공부해서 졸업하면 순탄하게 잘 그거에 훨씬 맞다니까요, 애기한테. 애기 사주가 그렇고. 11월 20 저기 되매. 25일. 근데 애기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전향하고 친구가 가는 거를 나도 가려고는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친구가 여기에 있어서 나도 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왜냐면 그건 친구의 길이고 애기 길은 애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벗어난다고 해서 이게 좋게 가면 좋지만 이거를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차를 했을 경우에는 안이감만 못하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내가 편하게 하는 게 낫지. 왜 이 큰애기는 무슨 과예요? 일러스트요. 게임 그래픽 쪽으로. 야, 근데 야는 이 성격이 지 아빠하고 똑같네. 아니에요? 에이, 틀려요? 거의 같아요. 거의 2대2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하고 잘 맞아요. 그리고 합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쉽게 말하면 이 우리가 흔히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궁합이 있어요. 네. 그게 참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쉽게 보면. 그럼 그러니까, 아빠도 그런 거예요? 네. 똑같아요. 이렇게도. 애기하고는. 그러니까 애기가 하는 거는 아빠도 좀 석연치 않고 그 뭐라고 말하지? 좀 시큰둥하다 그래야 되나? 좀 틀려요. 여기서 이쪽 생각하는 거고 이쪽 생각하고 하는 게 애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가 그렇게 맞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냥 좋은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 사람하고는 그냥 뭐가 안 맞아. 어울리고 싶지가 않아. 이런 느낌이 와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자식이 열이면은 열이 다 이쁘냐?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 다 귀하지만 귀한 거하고 내가 관심을 갖고 이뻐하는 거는 어느 놈들 특정하게 가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좀 잘 맞아서 그렇고. 근데 얘는 얘는 뭐 이게 어려서든 뭐 했든 뭐 몸에 칼 한 번 안 됐어요? 아직요. 아무것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맹장이 됐든 뭐 쌍꺼풀이 됐든. 아니요, 아직. 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손에 이제 점이 태어나면서 있던 점이 이제 커지면서 이 까만색이 안 좋다 그래서 안 좋죠. 조직 검사는 지금 받아놨거든요. 그거 절개한 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칼을 대는 수가 있어요. 얘기는 그것만 잘 피하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얘는 그래도 대외성이 좀 좋아요. 뭐 이제 뭐 친구라든지 뭐 사교성이라나 이런 거 이런 게 뭐 이제 뭐 직장 같으면 뭐 직장 선배가 됐든 직장에 높은 뭐 이제 뭐 과장이 됐든 뭐 이런 분들하고의 이 대외성 대외적인 문제는 좋아요. 왜? 아빠 닮아서. 똑같아 둘이. 그리고 엄마는 문제가 뭐냐면 과감하지를 못해. 네. 적극적이질 못하고. 나는 한다고 하지만 뭔가 새 삼자에서 딱 볼 때는 좀 답답해 엄마. 그냥 엄마 생각이 맞아. 맞는데도 그거를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애기는 일단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치과를 꼭 가고 싶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만 일단 공부를 하고 내년에 편입을 해서 기숙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거기에 기숙학원에는 모든 아이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니까 아침에는 체조하고 그러니까, 밥 먹고 공부하고. 근데 애기가 내가 그랬잖아요. 쉽게 지치는 체질이라 그거를 버티고 할 수 있을까? 손 이렇게 펴봐. 손끝 좀 보자. 됐죠? 근데 애기는 이렇게 손금을 딱 보니까 꿈 많이 꿔? 네. 꿈을 좀 많이 꾸나 봐. 왜냐면 이게 손금이 보면 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이야. 시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이거를 막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이거를 현실처럼 꿈을 꿔요. 애기는. 그치? 그래서 피로를 잘 많이 느끼는 걸까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애기가. 그래서 꼭 뭐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 아직은 뭐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걱정거리가 있으면 진짜 꿈에서 그게 해결된 것처럼 꿀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만약에 여기로 과를 바꿔서 간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 또 꿈도 꿔요. 진짜로. 그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까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아기가 좀 민감한 것도 있죠. 민감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꿈꾸는 거요? 네. 그런 꿈을 꾸는 게 안 좋은 거라고. 그냥 뭐 내가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바다가 보이고 뭐 이런 꿈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어요. 우리가 태몽처럼 뭐 이런 거는 이제 태몽도 뭐예요? 쉽게 가면 예지몽이야. 누군가 임신할 수 있는 이런 꿈을 예지몽이라고 하잖아요. 앞을 보는 거니까. 근데 이 애기는 현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미운 친구가 있으면 걔를 계속 생각하면 걔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싸움으로 하면 내가 지는데 꿈에선 이기는 거야. 내가 혼내주고 막 그런 꿈을 꿔요. 엄마한테 얘기해 본 적 있어 그런 거? 그럼 엄마도 모르네. 한 번씩 꿈을 꾼다고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꿈을 한 번씩 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꿔요. 그지? 네. 많이 꾼다니까. 왜냐면 손금에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잠을 안 잔 수면이 아닌 상태에서는 집중이 되지만 잠을 잘 땐 집중이야. 이게 집중이나 뭐 이게 다 빠져야 되는데 네. 편하게 잠을 자 편하게 자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꿈속에서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금방 지치지. 근데 체력이 안 좋은데 간호사 일을 좀 오래 할 수 있어요? 아니 체력이 안 좋다 그래도 간호사는 뭐 예를 들어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3교대잖아. 그지? 근무시간이 그렇게 길질 않아. 그리고 간호사라고 해도 꼭 뭐 저 응급실 중환자실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일반 병동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나는 봐봐 애기가 지금도 체력으로 걱정을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체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지. 현실적으로 볼 때. 그죠?
그냥 애기는 조금 요런 거에 대한 뭔가를 요런 거를 정리해 줄수 있는 뭔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꿈을 너무 많이 꾸면 안 좋거든. 응?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내년에 좀 좋은 일이 있겠네요, 아저씨. 승진이 되든지, 월급이 올라가든지. 얘는 그냥 냅둬야 돼요. 타치하지 말고요. 엄마가 타치한다 그래도 내가 그랬잖아. 엄마는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이거 하면 안 되는데도 엄마는 그걸 못 말려, 얘를. 얘 고집에 지가 어차피 할 거면, 어? 어차피 할 거면, 야, 나쁘게만 하지 마라. 그게 오히려 더 빠르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엄마도 솔직히 얘 감당 안 되잖아요. 돼요? 네, 안 돼요. 그래, 엄마는 감당이 안 돼. 그나마, 여기에서 여기 눈치는 좀 봐요. 이 관계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리가 돼. 근데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에 또 여기서 이거는 또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거 얘기하는 건 듣기 싫어. 그치? 뭐, 나한테만 이렇게만 얘기하고, 언니한테는 또 얘기할 때 틀리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애기가.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좀 아빠하고 사이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야. 네. 그치? 괜찮아. 이런 데서 편하게 얘기해야 돼. 얘는 어쩔 때는 지 혼자도 자려고 누웠다가도 울어요. 불쌍한 애기야. 같은 애긴데도. 어? 그리고 뭔지 모르게 얘 애기는 부담이 좀 많아, 마음이. 그치? 아니, 울어도 괜찮아. 뭘. 힘들어요, 애기, 진짜. 진짜 힘든 거야, 애기가. 그래서 애기가 그것도 있어요.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고 나도 뭔가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애기는 스스로가. 그러니까 너무 이 부담이 크니까 자면서도 내가 애기 어려서부터도 계속 그랬을 거예요. 꿈을 지금만 자주 꾸는 게 아니라 그런 부담이 애한테는 되게 많은 거야. 얘는 근데 희한하게 왜 하는 대로 그냥 냅두고 왜 둘째 애만 그러냐고. 그렇잖아. 그치? 나도 그냥 언니처럼 그냥 편하게 해주면 나도 좋은데 얘는 또 그게 안 돼.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거를 큰애가 잘못하는 거를 얘가 책임을 다 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음대로 하면서 너 얘는 언니는 마음대로 했어도 너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치? 꼭 그렇게 해나간다니까 말이. 이건 부모님 성향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니니까 봐주고. 언니가 해서 너 나쁜 거 안 됐잖아,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얘는 하지 말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 대화가 어차피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게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대화의 방법이 틀렸다는 거지. 응?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한테는 강제, 억압이 되는 버리는 거야. 엄마도 지금 봐봐. 나한테 점을 보러 왔지만 엄마도 얘 속을 모르고 사는 거야, 여태까지. 어? 얘도 답답해. 진짜 마음 같았으면 진짜 엄마 아빠 저기가 아니면 나도 진짜 어디가 며칠 가가지고 진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푹 막 그냥 잠만 실컷 자보고 싶고 막 그래, 얘도 마음이. 근데 얘는 그런 자유가 없어.